김홍국의 충격적인 비밀, 진실 밝혀져 기뻐. 가수 김홍국이 성폭행 무혐의에 대해 기쁜 마음을 전했다. 5월 11일 방송된 KBS ETV 연예가 중계에서는 성폭행 논란 2개월 만에 경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김홍국의 전화 인터뷰가 공개됐다. 김홍국은 일단 마음이 홀가분하다. 저도 한두 달 고생했다. 기러기 생활오래 했지만 모범적인 아빠, 남편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깐 제일 가족이 힘들었다.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운을 뗐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는 지금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남은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천천히 방송에 복귀하고 싶다.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러시아 월드컵 가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그동안 머리 아픈 걸 다 풀고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 노래하고 웃음을 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다.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한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